저는 4.19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보긴 했지만, 네. 습관적으로 3.15 부정선거는 정 부통령 선거 모두에 해당되는 거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, 네네. 이거를 딱 짚어 나가니까 인상적이었고, 그 다음에 어.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거는 4월 13일 날 서울대병원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학생들을 위로하고,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좀 글썽이는 그런 네. 장면을 봤는데, 아, 난 그거를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.